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100여일 만에 화려하게 복귀했는데요. 한신임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강조했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 소식 이훈총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당심은 결국 한동훈을 선택했습니다.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6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결선 투표 없이 무난히 새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2위 원희룡 후보와는 44.9%포인트 차.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최고위원도 한동훈 비대위 당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한동훈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역시 친한동훈계인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한동훈 체제 확립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반응하고 어떻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드립시다. 경선 과정에서 돈 없는 비방과 폭로전으로 생긴 내부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보궐선거와 2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여당으로서 당장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한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신임 대표가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과 당정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이훈총입니다.